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GTE스러운 자동차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자이언트맨 워스터. 여기 보시면은 3인승의 테크니컬이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95만 달러. 근데 원래는 더 비싸요. 보시면은 트럭에 기관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럭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남부 산드레스에서 팔고 있는 캐런 레벨, 얘는 3000달러거든요 근데 이건 95만 달러. 여기 달려있는 기관총이 거의 94만 달러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겠죠. 밑에 보시면은 테크니컬 아쿠아라고 있거든요. 얘는 드럼통이랑 모터가 달렸는데 112만 달러. 그렇다는 것은 드럼통 두 개랑 모터가 17만 달러, 원화로 따지면은 2억 원. 아, 알겠습니다. 일단 돈은 따지지 말고 살게요. 테크니컬 95만 달러, 구입클릭. 제가 바로 불러볼게요. 자, 핸드폰 꺼내고 연락처 페가수스 무기화에서 테크니컬 부르는데 200달러예요 그렇다면 근처에다가 제 자동차를 줄겁니다.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런 테크니컬. 이 차량을 개조하면은 이제 캐런 테크니컬 커스텀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관총의 데미지를 볼게요. 발사 웬? 웬? 와, 데미지 진짜 세요. 트럭의 주행성능 같은 경우는 출발 느려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으면 어느 정도는 달릴 수 있네요. 이제 이 차를 바로 테크니컬 커스텀으로 개조해볼게요. 이동식 작전부부 또는 어벤저가 필요합니다. 어벤저 불러볼게요. 이쪽으로 출발. 2키 업그레이드 무기화 보시면 142,500달러 구매클릭. 그렇지, 뭔가 좀 바뀌었네요. 내구도 풀어. 그 다음에 방탄 장갑 같은 경우는 중장갑 다 드릴게요. 아, 이제 무기를 못쓰네요. 개인 화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탄 능력도 한번 볼게요. 발사 둘 셋. 아, 총알이 안 들어가죠? 이번엔 옆에서. 아니, 총알 들어가는데? 나니? 이거 머리 쓰면 바로 죽겠죠? 나니? 그렇다면 일반 장갑으로 바꿀게요. 내부에서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근데 폭탄 같은 거는 못 던지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냥 뻥 뚫려 있어서 톡 들어가죠.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는 그릴을 볼게요. 와, 이 정도면 거의 아래 나온대요. 브루트바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레드. 이번에는 상징을 볼게요. 상징이 무려 22가지고 주로 밀리터리 느낌이 많이 나는 상징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어반 프랙탈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접 지뢰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 99,000달러. 제가 근접 지뢰를 볼게요. 2키 누르시면 폭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자! 가자! 어이쿠!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냥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뢰를 밟았을 때는 움직이면 안 돼요. 살살 여기까지. 아이쿠! 하지만 얘는 그냥 가까이 가면 터져요. 제가 시민차 앞에 지뢰를 선물해드릴게요. 찰칵 훤! 그렇지! 지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연속으로 5개까지 놓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프로스트 화이트. 서스펜션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무기. 기본 머신건이랑 7.62mm 미니건이 있어요. 먼저 일반 머신건의 데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 발사. 연사력이 강하진 않은데 데미지가 진짜 세요. 뭐야, 터진 거야, 이미? 끝났죠? 어우, 무섭네요, 이게. 그 다음에는 7.62mm 미니건. 제가 미니건으로 배럭스를 부셔볼게요. 발사. 와, 연사력이 훨씬 더 빠르고요. 정밀도가 진짜 좋아져요. 여러분들 이건 진짜 개조하는 게 나아요. 명중률도 좋고 반동도 별로 없고. 일반 커스텀이랑 싸워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퍼스 나이스 샷. 역시나 커스텀이 훨씬 더 강력해요.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호응열차를 발사. 한발. 아, 한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륜 구동. 오케이, 여러분들이 차량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에요. 제가 바로 주행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마일이 없는데? 어쨌거나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아, 역시나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시민차보다 느린 느낌? 지금 보시면 이게 몇 마일이지? 90마일. 오케이, 대략 한 90마일 정도? 차량 앞쪽에는 바가 달려있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다른 차를 박아볼게요. 출발. 출발. 뭐지? 출발. 뭔가 데미지는 줄 수 있는데 위로 날려버리진 않아요. 이번에는 핸들링을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아,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뭐 특별히 문제점은 없어요. 오른쪽. 그렇지, 잘 들어오죠. 아니, 잘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적당한 트럭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바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보시면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 샷. 아이, 괜찮으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카고밥으로 이송이 가능하지만 높이 날지는 못해요. 트럭이 너무 무거워서. 다음에는 뒤쪽에다가 대공 트레일러를 걸어볼게요. 자동차를 몇 초 안에 터트릴 수 있는 테크니컬의 7.62mm 미니건, 거기다가 어벤져도 격추시키는 대공 트레일러까지. 이들이 합치면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오프레스 MK2를 잡아볼게요. 뭔 소리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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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게 오프가 워낙 작.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프로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산 정상까지. 보시면 LPC, 산체스, 카네스 메사, 그리고 밀스펙 패트리어트 하프트랙이에요. 출발 하트!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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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착지.
이런 코스는 무리 없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산체스 바이크답게 진짜 빨리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등은 저 뒤에 보시면 다른 차량들 저를 못 따라오고 있어요. 나이스샷.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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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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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기까지! 이번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가시 이그너스, 캐런 테크니컬 커스텀, 인스턴트 피거 커스텀, 캐런 테크니컬 아쿠아, APC, 포탑 리무진, 그리고 맨 끝에는 그냥 테크니컬. 출발 하트! 갑시다! 화이팅! 사륜구동의 힘! 보시면 인스턴트 피거 커스텀, 그리고 APC가 상당히 빠르네요. 그 옆에는 이그너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APC! 추월 성공! 오케이! 뒤에 보시면 다른 차량들은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일반 테크니컬, 그리고 뭐 테크니컬 아쿠아.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크니컬 커스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 나오는 차량보다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GT5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